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육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기도해서 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형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머리가 기시더라, 어떨 때는 수염이 나셨더라, 어떨 때는 늙으셨더라, 어떨 때는 젊으셨더라.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인물을 보고, 지금 대통령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다 다릅니다. 사진을 찍으면 똑같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라,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해봐 그러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의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할아버지 같아요. 너무 늙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보면 키가 커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젊더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제각기 각각 다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달랐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예수님의 영의 모습, 속사람을 보았는데, 네번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생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저의 스승으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 그분의 겉모습과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은 어찌 보면 겉모습,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볼수 없는 그분의 마음, 심령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이러하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꼭할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마음의 모습도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떨 때?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키울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놈을 놓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연분만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 자식이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마저 심판을 내버리면 그 자식은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초리를 들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초리, 나가 죽거라, 완전히 이별하는 회초리를 들면 아니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들 가끔 가다가 자식한테 횡포를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와서 이유 없이 구타를 한다든지, 그냥 화가 밖에 나서 사회생활 하다가 그 화를 자녀에게 그대로 풀 때가 있습니다. 잠잘 자고 있는 자녀를 발로 차고, 밥 먹고 있는데 밥상을 뒤엎기도 하고,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도 그러한 자녀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유 없이 팹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만 다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꼭 자녀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잘해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주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굴 찍었습니까? 어머니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누굴 찍었습니까? 이 자리 좀 옮겨주세요. 저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아니되면 어머니 약간 옆으로 옮겨주세요. 자, 우리 다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것 하늘이 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선된 대통령도 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저 지역 사람들이 나를 뽑지 않았지. 저 지역 개발하지 마. 저 지역 예산을 줄여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았든지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또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뽑혔을 때 하늘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 인정하지 못해, 빨갱이야, 저 사람 좌파야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좌파요 빨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국가가 볼 때. 아시겠습니까? 현 정부가 볼 때 그 사람이 빨갱이입니다. 왜? 분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상과 정신이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자신도 모르게 독재, 독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나는 인정 못해 하는 사람은 독재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독재자입니다. 아닌 것 같죠? 하늘에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빨갱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지 마세요. 절대 빨갱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좌파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믿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특히 하나 되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 더러운 것 다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청소해야 됩니다. 쓰레기 다 청소해야 됩니다. 내가 버렸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각 지역의 관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죠? 아, 저분이 대통령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친해 놓을 걸. 특히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 등잔 밑이 어둡다. 그 속담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구나. 아, 내 저분을 마을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등이라도 밀어줄걸. 그러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의 손을 한 가지 덜어주세요. 또 만났을 때 저 억울한 것이 있어요. 저 좀 저의 손을 덜어주세요. 대통령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네? 들어줍니다. 들어주기 부담스러운 손이라 할지라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손을 빌었더라면 아, 내가 청와대도 한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마 후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끝까지 무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설마 대통령이 될까?
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핑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면서. 나는 무조건 이 번호 찍을 거야. 그래서 무시하고 보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등 돌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막상 되고 나니까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쇼크 받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할 줄 알았는데, 교만할 줄 알았는데, 모든 대통령처럼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 나 편견, 선입견에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파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보다 제일 멋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통령이 있잖아. 그 대통령들끼리, 머리들끼리 정상회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우리나라에만 존중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와 아베 샤 배 아파라 아베 너도 저렇게 좀 해라 너도 저렇게 좀 해 누구처럼 저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저렇게 좀 해 미국도 중국도 수많은 각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대통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면 인정받고 어디 사람이에요?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일본에 가면 저 조센징입니다. 그러면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존중받는 겁니다. 특히 축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메시 같은 존재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요,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존중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하게 되면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로부터 세계인으로부터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죠. 천사들도 어? 예수를 믿어? 가브리엘이가 미가엘이가 어? 임마누엘을 믿는단 말이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한 시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 그러면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인격이 형편없어도 아시겠습니까? 앉은뱅이라 봉사라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왜 영혼은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영혼은 봉사가 아니니까 아니 저 앉은뱅이가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단 말이지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며 그 천사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수송되는 겁니다. 천사들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들이 아주 높은 자들이 보살할 것 없는 우리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수송들어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임마누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수송 덜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급이 낮아서 우리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음 생에서 천사를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어떤 존재자들인지. 그래서 우리 보면 로마에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신, 비를 오게 하는 신,
그렇죠? 그 신들은 바로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 천사. 하나님 같은 존재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단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그 하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사에서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맞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천사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2000년 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맞이한 사람입니다. 맞이한 사람. 부족해도 맞이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시작하셨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주님이 진짜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자인지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믿는 것과 가치를 알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엄청난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에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랍니다. 구원에 자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시킨다? 주님이 시키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니까 모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나를 출애굽 시켜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마치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요. 수라 밥상,
여러분 수라 밥상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밥상 다 먹고 나와서 남은 찌꺼기 밥 먹고 싶습니까? 혹시 그 밥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그것도 밥입니다. 그러나 수라 밥상, 수라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같은 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다 같은 주관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님이 재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와? 왜 오셔? 그냥 하나님 믿고 살게 하지.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 그렇게 살게 하시지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재림한다고 하실까? 재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처럼 사단들도 영이기 때문에 자기 지시를 떠난 사단들,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내 말을 들을 사람은 앞으로 차고 넘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저 뭇별같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야. 자,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 그치요? 우리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 아멘.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봤는데 돌아갔을 때 되니까 알죠? 나 이제 죽을 때 됐다. 나 이제 갈 때 됐다. 갈 때 된 겁니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이제 아시는 거죠. 내가 이제 가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 다 품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모든 죄까지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사랑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끝! 끝까지 사랑하시는 섭리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판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개가 있습니다. 개를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개 파소! 예! 사가지 가소! 판다는 것은 보신탕이 되는 겁니다. 보신탕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다는 것은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 사단이구나.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예수 몸에 사단이 들어갔구나. 바알세불이 들어갔구나. 역사 끝났구나. 승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그것도 제자가. 3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옛날에 지금이나 참 모임의 장소는 먹는 장소입니다. 먹어야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제 저희가 산행을 갔습니다. 산행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도시락 까먹어야 되는 장소를 향해서 저희들이 발걸음을 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가도 가도 그 자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도 가도 조금만 가면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 계속 따라가. 그냥 우리 계속 갔습니다. 두들겨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락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느꼈습니다. 와, 우리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체력이 좋아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는데 밥 먹는 시간이 최고입니다. 밥 먹는 시간. 근데 낮잠 자고 매 자빠지 자다가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 고생하다가 식사시간이 돌아오면 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야 우리 밥 함께 하자 밥 사줄게 너 나 좀 만나 아 나 바빠 만나지 않습니다. 내 밥 사줄게. 그러면, 그래, 나 시간 있어. 먹는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 뷔페집에 가는데, 교회별 한정식 5,000원짜리잖아. 나 그냥 집에서 밥 먹을. 아니, 5만원짜리 티켓이 있는데,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나갈게. 이러면, 바뀌어버립니다.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요.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옷을 벗으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명을 내려놓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급이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려갑니다. 대통령이지만 백성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같이 친구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죠.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 물을 남아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아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씻어주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인이고 제자들도 다 성인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거 좀 놀랄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일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당연히 거부해야지. 아예 씻어주세요 할 수가 없죠. 뽀득뽀득 씻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젠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내가 이를 왜 씻기는지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눈빛을 보면 예 주여 송구하지만 따르겠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 성격상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주님한테 절대로란 단어를 쓰면 아니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절대로란 단어를 쓰면 아닌데 베드로가 절대로란 단어를 씁니다. 자신은 제자 입장에서 쓴다고 썼지만 지금 심정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내 제사라면 내 뜻을 따라야지. 네가 직언은 할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현 상황을 복원을 할 수 있고 직언을 할 수가 있어. 너의 생각을 말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선택하는 건 나잖아. 내가 받아들이는 건, 결제하는 건 나잖아. 나한테 맡겨야지. 왜 네 의견을, 네 생각을, 네 직언을 다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때가 있느니라. 그와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어찌 나의 제자라 할 수가 있겠냐. 뜻이 있지 않겠냐. 내가 왜 발을 시키겠냐. 뜻이 있지 않겠냐. 발 내놔라. 베드로가 발이 억수로 들어오나 봅니다. 예? 맨날 며칠을 씻지 않아서 그런지 발톱도 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 발을 내놓죠. 넌 나하고 상관없어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발을 쫙 내밀어버립니다. 바로 내밀어버립니다. 왜? 상관없다 해버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한 수 더 뜹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참 역시 베드로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발을 씻어줄까? 왜 발을? 이유가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것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목욕을 다 해줬어요. 제자들 한마디로 다 회개시켜줬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로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이제는 죽어도 구원받는 영혼이 된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설사 살아가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탕감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신이 짓는 죄가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뜻합니까? 가룟 유다가 잊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심이라.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발을 씻으신 줄 아느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선생은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가 맞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주가 맞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발을 씻어주어라 하였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발을 씻어주어라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이 떡은 바로 영생의 떡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자들 중에서
발꿈치를 듭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 화날 때 발 확 들지 않습니까? 발 들죠? 발꿈치를 듭니다. 발을 들어서 발로 차버립니다. 특히 말, 소, 발꿈치 들면 무섭습니다. 그 뒤에 가면 아니 됩니다. 근데 이놈이 누굴 찬다? 누굴 찬다? 주인을 찬다. 소가 주인을 찼다. 그러면 그 소는 죽습니다. 말이 주인을 찼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가련주다를 뜻하는 겁니다. 실컷 먹여놨더만, 실컷 살려놨더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발꿈치 들지 마. 여기는 엄청난 속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러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알겠니? 말씀하셨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였습니다. 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들 앵냐하면서 태어났을 때 일어날 때까지만 기다리잖아요.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말문이 늦게 튀면 어른들은 위안을 삼죠. 야, 나중에 말 더 잘해. 쟤 나중에 더 똑똑한 거야. 근데 못 걸으면요, 골치 아파요.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면, 세우면 푹 쓰러. 세워지면 푹 쓰러. 근데 말은 너무 잘해. 근데 걷지를 못해. 가슴이, 부모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합니다. 발. 이 발을 씻겨줬다 였습니다. 발길을 돌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발을 들지 말라. 발꿈치를 들지 말라. 나를 차지 말라. 왜요? 네가 죽는다. 네가 발꿈치를 들면 네가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는 건데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네가 죽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는 발인데 아니 네가 죽어. 네가 죽는다. 발꿈치를 들면 본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형제한테 발꿈치를 들어도 그대로 응징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한테 발꿈치를 들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죽습니다. 발꿈치를 들면 자기가 죽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발꿈치를 들게 되면 떠나버립니다. 공고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얼굴에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이 달라집니다. 입술의 말이. 말이 거칠게 변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신도 모르고 자신은 몰라요. 그걸 보면 자신은 몰라. 눈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아 멋있다. 하겠지만 형제들은 야 저 얼굴 맞았다. 옛날 얼굴이 아니야. 형제들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발꿈치를 들면 안 됩니다. 그거 들지 말라고. 발꿈치 들지 말라고. 발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동참하지 마라. 같이 발꿈치 들지 마. 안 돼. 주님이 제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마. 그리고 가룟 유다야,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그 후에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모든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한테 맡겨라. 너희가 심판하지 마라. 법이 심판을 하지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법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소리의 발을 씻겨주어라 주간입니다. 보여줄 수 없는 행위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진짜 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진짜 씻겨주셨고 그러면서 계시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설에 발을 씻겨주지 않잖아. 혹시 예배 후에 세숫대 가져와서 씻겨주고 싶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입니다. 죄. 형제들의 죄. 형제들이 범하는 죄. 끝까지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발꿈치를 든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소리의 발을 씻겨주는 정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요. 소리의 발을 씻겨주어라.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 본문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스승의 날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를 탁 카톡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 딱 치고 있는데 소리의 발을 씻겨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은혜 감사하니? 예, 주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소리의 발을 씻겨주어라. 소리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의 스승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발을 씻겨주듯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리고 가룟 유다야 발꿈치를 들지 마라. 너의 더러운 발 들지 마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귀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고 몸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돼, 예수님을 팔아야 돼, 제사장의 말들이 맞아,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한테 우리의 더러운 발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씻을 수 없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발꿈치를 들지 않는 제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몸이 되어 끝까지 형제들의 죄를 끝까지 사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으니 마음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겠으니 저희들에게 영, 혼, 육,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